정확한 화재 원인은 지금 조사해야 됐지만 공장 입구 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서 연소가 확대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인력 피해 상황은 단순 연기 호흡 환자 총 8명이 파악 중이고 현재까지 8명 전부 다 병원에 이송해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상황은 지금 파악된 사고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환자는 중화될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십시오. 재산 피해는 현재까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 발표할 수 없습니다. 보안 상황입니다. 소방 63명, 경찰 11명, 행정 10명, 이용 소방대 35명 등 현재까지 한 1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있고 장비는 소방 21대, 경찰 4대 등 총 25대가 지금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공부시 54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제주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 전지원을 비상 투입했습니다. 10시 30분 포진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단순 연기 호흡 환자 8명은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사 인근 주택 등 연소 확대 조치에 지금 최우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플라스틱 공장이라서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생이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화재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예, 지금 상황은 화재가 일단은 지금 초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잔화 정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대될 염려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 화재라면 지금 정도면 상당히 더 빠른 시간 내에 화재가 진압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화재는 일단 불이 붙게 되면 쉽게 끌 수 없는 일반 목조 건물이나 그런 다른 건물 다르기 때문에 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연소 확대인데 시간이 좀 추가되어 좀 덜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